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저희가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놀이방 정기님이십니다. 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놀이방 정기라고 합니다. 네. 2021년. 네. 아, 최고의 키워드가 아닌가. 정기. 아,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떡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마랑. 예. 네, 마랑님 불러주신 네네. 것도 좀 감사하죠. 아, 네. 운동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학창시절 별명이 3대 500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랑 싸울 때, 내가 세대 때릴 때 한 500대 맞아서. 아, 그때 가지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떡대가 네. 되게 좋으세요. 아, 키 몇이세요? 키가 이제 한 182 정도. 와, 진짜 네. 크시고. 아, 진짜 풍치가 되게 좋으세요. 네. 아니, 오. 너무 좋습니다. 와. 자, 구독 안 해? 나가. 본인 입으로는 뭐 3대 500이다. 격투기를 좋아한다. 네. 운동만 안 했을 뿐이다. 경력 자체는 PT를 좀 받아보셨다고. 동네 헬스장에서 PT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벤치프레스 하시자 했더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앉아서 하는 건가요? 하시더라고. 네. 간단하게 네. 50kg 맞춰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네? 50kg. 아, 50kg? 네. 아, 용, 띠동갑이니까 좀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 저도 동갑이니까 말 좀. 네. 그 친구 물건일세.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힘 주시고. 네. 자, 해보세요. 자, 컴온. 좋아요. 아래. 업! 밀어! 됐다! 와! 밀어! 봐봐! 오, 야. 2차 시도는 몇 킬로로 할까요? 간단하게 65. 네. 몇이요? 65. 65.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가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냉 주시고 내가 놉니다. 자, 컴온! 굿굿굿. 자, 밀어! 정기야, 밀어! 정기야! 밀어! 정기! 밀어! 아니, 밀어봐! 아니, 밀어봐! 밀어! 정기야! 밀어! 떡상!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무게를 줄여야 돼. 여기서 더 할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55kg 도전 한번 갈게요. 55kg 가시죠. 해볼게요. 밀어. 포이스! 포이스! 좋아요. 접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포기라는 것 자체가 전 수치입니다. UDT 마인드예요. 예. 가면 되나요? 야, 그만. 으쌰! 오케이. 아, 이렇게 와. 삼촌! 아니, 솔직히 얘기만 그만할게요. 이거 들어보고서 겁이 났나요? 아니요. 에? 그냥 유머를 위해서 살짝 첨가를 했었고. 아, 장난하신 거죠? 으쌰! 돌아갈 테니까. 자, 밀어! 저기야, 밀어! 으쌰! 계속 밀어! 으쌰! 좋아요, 아씨. 으쌰! 아이, 뭐야, 야, 여기, 야, 일로 와. 자, 실패! 다음 것들은. 알겠습니다. 놀리왕. 자, 정리하고 갈게요. 네. 아니. 알림이나 받아. 모든 운동의 웨이트 트레이닝의 꽃이라고 하는 데드리프트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건 잘 아직 모르시겠네요. 아, 네. 아직 잘 모릅니다. 아, 이거 잘하잖아요. 네. 아, 이런 말씀까지. 다 자세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네. 잘 좋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바로 갑니다. 네, 지금 바로 됩니다. 자, 네. 업! 와! 빵! 와! 벽이라는 건 넘어서기 위한 것이죠. 본인이 벤치프레스 했을 땐 좀 그랬는데, 이거 딱 성공하니까 확실히 확 네. 올라오시네요. 아, 그죠. 아, 나도 이제 뭐 보디빌드 한 번. 저랑은 무관한 발언이라는 거. 네. 바로 70kg 갑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아니, 힘이 아직도 충분한데. 아직도 충분하죠. 한계 오질 않았어요. 오, 잘 드시네. 뭐 저도 제가 두렵네요. 저의 한계가 어디일지. 벤치리프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여기서. 벤치리프트는.
와! 야, 너무 잘해. 이 정도도 솔직히 50%도 안 썼습니다. 제 힘에. 근데 말은 네. 말은 이미 지금 파워리프터예요. 아, 좋아요. 근데 이런 자신감 좋거든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가시죠. 쉽죠? 와, 성공!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 자리 숫자를 가네요. 네, 솔직히 이제 벤치프레스 들었을 때 55kg 들고 이제 아, 컨텐츠 좆됐다. 마랑님을 이제 다시 볼 수는 없겠구나. 네, 집에 갔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는 말도 없이 이제. 자, 알겠습니다. 그럼 100kg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가시죠. 네, 이거는 뭐. 한 150 들어야죠, 여기서. 예, 준비됐습니다. 자, 업! 오케이, 됐다! 100kg 쉽네. 쉽습니다. 100kg 성공. 와. 아, 100kg 쉬워요. 괜찮으시에요? 좀 더 올라갈까? 아니면은? 올라 한 번 더 가보죠. 딱 한 번만 더 올라갑시다. 네, 왜냐면 한 번만 더.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욕심 없어요. 저는 논리랑 이분이랑 뭐 300 찍어주고 욕심 없어요. 그냥 피 한번 쭉 빨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다치는 선에서 아, 처음이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절대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110kg만 딱 보여주시고 네. 잠재력만 보여주고 가세요. 그죠. 그냥 맛만 살짝 보여주고 네. 이제 네. 운동 콘텐츠를 저도 뭐 예전에 맞아요. 뺐었을 때 저의 본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맛보기입니다, 여러분들. 110kg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도전입니다. 가시죠! 가봅시다! 됐다, 됐다! 성공! Let's get it! 볼 거 없어요. 여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게요. 컨텐츠도 하셔야 되고, 여기만 보시고, 나중에 딴 데서 보여주세요. 아, 좋습니다. 와, 진짜. 저는 오늘, 피만 빨면 됐지. 뭐, 네. 골세는 안 오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데드리프트 110kg로 스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좋습니다. 40kg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갑니다. 머리 한번 쑥 좋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고! 굿. 자, 업! 아! 40kg 쉽습니다. 이것도 그냥 유머로 또 방송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2차 시도 5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집중하고 흔들지 않고 오케이 해봐요.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업. 오케이 성공! 아, 힘은 좋은데 이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테크닉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깨를 짓누르는 네. 그 고통이 네. 너무 쉽게 했잖아요. 네. 아,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계는 봐야 되니까 10kg 한번 가보죠. 오케이, 갑시다. 딱 좋아요. 지금 자. 위치 좋아. 오케이. 여기 저기 아파?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세요. 아파. 여기가 눌린 데가 아파요. 네, 어깨가 아파요. 눌린 데. 자, 들어갔잖아. 네. 이걸 힘을 빼면 아파요. 그러니까 힘을 꽉 줘야 돼. 그래야 안 아파요. 자, 그래서 겁먹지 네. 마시고 네, 충분해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와, 50kg 끝냈습니다. 와, 전기모 이런 것도 못 드냐 이러시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또. 네. 자, 벤치프레스 55kg, 데드리프트 110kg, 그리고 스쿼트 50kg로 종합 215kg! 노련 정기형님께서 또 많은 컨텐츠로 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오늘 도와주신 만큼만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련 정기 그리고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